가사 예능 보유자로 작년 3월 5일에 지정된 이준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 정가단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공연을 그 직접 제작 개최한 지는 지금 17년이 넘었는데 오늘은 문화재가 되고서 그 이준아 가사 보존회로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해야 한다 해서 작년에 3월 5일자 문화재가 됐지만 작년에는 다른 공연들로 굉장히 바쁘게 이제 했고요. 프로그램에 다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준아 가사 보존회로 이제 올해 기획 공연으로 제 1회로 오늘 이렇게 봄에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은 정말 수십 년 했지만 이렇게 나와서 사회를 본 적은 처음이라 사실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이준아 가사 보존회로 일단 기획 공연으로 정가, 가곡가사 시조로 이렇게 오늘은 하지만 실은 이제 가사 보존이기 때문에 가사 공연을 위주로 이제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공개 행사가 있어서 공개 행사는 시리 가사를 전부 다 해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기획 공연은 정가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뭐 좀 대중적인 거 섞어서 해도 되고 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획 공연이라 저는 사실 어릴 때 시조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국악원에서 이제 가곡으로 지금 35년째 근속 중인데요. 국악원에서는 가곡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가곡을 91년도에 그 카리겨울에서 그 노래한 이후로 사실 가곡에 굉장히 뭐 해외에서도 굉장히 가곡이란 이름이 없을 때 국립국악원에서 또 저 제 개인적으로 가곡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다가 이한교 선생님 제가 제자로 있으면서 저희 선생님이 이제 가사 문화재셔가지고 가사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위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듣고 제가 97년도에 시비가사 완창 발표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후에 이제부터 가사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97년부터 지금 2019년인데요. 22년 동안 정말 시비가사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 사비도 많이 드리고 거의 뭐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시비가사를 97년에 이미 그때 매화가라든지 이따 나중에 여러분이 들으시겠지만 매화가, 번주가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책에만 있고 나오지 않을 때 제가 무대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이목에 집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사를 굉장히 열심히 20년을 하루같이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본인이 제작해서 이 공연을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제자들도 노래를 가르쳐서 반주분들하고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쉽진 않거든요.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아마 그 가사 발전을 위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작년 3월 5일에 문화재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가사는 이제 저 혼자 지금 있습니다. 가곡은 3명의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 15년 이상 문화재로 많은 그 가곡은 발전을 했어요.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근데 저희 가사는 이제 아직도 가사를 모르는 분이 있고, 가사 그러면 뭐 설거지하고 이런 가사를 아는 일반인들도 많고. 예. 그래서 지금 가사가 보통 8가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지금 공연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긴 설명을 못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든지 여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야겠다 그런 일념 하에 이제는 그 선생님한테 이한 선생님이 그 8가사 말고 보통 안 하는 그 책에만 있는 가사 4수를 저희한테 전수를 해줘서 제가 그 4수를 20년 전부터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매화가도 있고 건주가도 있고 양양가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국악원에서도 이제 공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발걸음을 한 단계 이렇게 뛰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글 보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60번 다 돼가는데 이제는 문화재를 대고 나니까 이제는 목표를 이루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허탈감이 들면서 의외로 허탈감이 좀 들더라고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 굉장히 고민을 갖고 하지만 또 힘을 가지고 더 발전하고 더 꿈을 더 크게 가지려고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그 가사 보존에 12가사 보존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 공개 행사는 추석 때 창경궁 퉁명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좀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가곡으로 시작해서 가사 시조 이렇게 할 건데요. 가곡 4수, 가사 6수, 시조 4수입니다. 너무 길어서 저희가 리허설도 좀 길어서 조금 잘랐고요. 그리고 잠깐 실수한 게 그 원래 이제 가곡은 느린 거에서 빠른 거로 가는 순서인데 초수대역, 미수대역 이렇게 대표적인 곡이 있고 그다음에 농락편은 이제 빠르기로 가는데 오늘 프로그램에서 계락과 편수가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 실수가 돼서 계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편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협을 제가 원래 혼자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개인적인 컨디션으로 홍현수 씨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가곡은 그 가사와 시조와 함께 우리나라 정가라 그래서 발일정 노래가를 써서 저희 그 정악 중에서 노래에 해당하는 정가의 가장 대표적인 가곡입니다. 가곡이든 가사든 시조든 다 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를 이렇게 좀 띄워서 아니면은 신앙송을 먼저 하고 해설을 좀 듣고 또 시에 빠져서 시문학이거든요. 이 정가는요. 시를 알아야 노래를 듣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풍류를 서로 공유해야 하는데 그냥 이 깜깜한 데서 이 팜플렛은 안 보이고 여기 가사는 안 띄어 있고 하니까 띄어 있어도 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정가는 굉장히 전문가의 음악인데 특히 가곡은 더더욱 그 악기가 일곱 개 악기가 서로 화음을 이루면서 노래와 이렇게 남녀창이 교창을 하면서 불리던 네, 초수 이수가 가장 기본적인 그 옛날에 내려왔던 삭대협이라는 그런 원형이 초수 이수예요. 초수는 남자 처음 한다 그래서 초수 이수는 두 번째 한다 그래서 이수고 초수는 남창 이수는 여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느린 곡, 가지 느린 곡을 했다가 농락, 편 이렇게 하고 굉장히 빠르게 순서로 점점 빠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바탕을 남창 26곡, 여창 15곡 그래서 태평가를 마무리하는 굉장히 예술성 높은 그런 가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곡을 굉장히 국악원에서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애착이 많은데 가곡은 또 가곡계 가장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도 많이 이제 불리고 있어요. 외부에서 많이 불리는데 가사는 많이 하는 데가 없죠. 오늘 가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섯 곡을 이어서 들으시겠는데요. 가사는 1100년 고려 말기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가사 문학으로 보자면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조선 중기에 가장 활성화된 그런 가사 문학과 가사 음악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가사와 시조는 굉장히 연원이 오래됐고요. 가곡은 집대성에서 완성된 게 이제 그 조선조 말기, 고종, 춘조 이때 농락천까지 다 돼서 그게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곡의 유명한 주신 그 박효관 안민영이라는 분이 해동가요 가곡원류라는 책을 들었는데 그 책에 가곡, 가사, 시조 해가지고 한 천여수가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곡에 비해서 이제 가사는 더욱더 그 시가 더 중요해요. 굉장히 긴 산문식으로 되어 있고 12가사 중에서 그 이연부가 지은 어부사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작자 이상인데 사실은 그 가사가 조금 더 가곡보다는 리듬은 좀 대중적이고 소교적이고 좀더 대중들한테 친밀한 리듬이에요. 육박장단이 많고 길은 뭐 길면 오박장단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곡들이 많은데 굉장히 숨어있죠. 이번에도 가사를 여섯 곡을 했는데요. 보통 그렇게 악기를 가사랑 시조는 수성가락이라면서 따로 그 반주부가 없어요. 근데 이제 노래를 따라가는데 반주가 노래를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대금, 피리, 해금, 장보 이렇게 네 가지 악기가 있었는데
수정가락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노래가 좀 묻힐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그 여섯 곡은 좀 어떤 건 피리가고 어떤 건 대금이하고 뭐 어떤 건 해금이하고 그렇게 하고요. 사실은 이제 가야금 건곡가 그 가사 시조에는 없었는데 제가 정가장 하면서 가사 그 현악기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뭐 월금도 넣고 비파도 넣고 뭐 생황도 넣고 소금도 넣고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가야금 건곡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거 여러분 들으실 거고요. 또 춘명곡은 그 코러스가 없었는데 좀 새롭게 박진희 씨가 코러스를 만들어서 제가 노래하면 이따 잠깐 선보일 겁니다. 우선 가사 들어보시죠. 내화가를 제자들이 가르쳐서 이렇게 가야금 건곡에 맞춰서 하는 거를 보니까 그냥 간질무량해요. 내화가랑 아까 홍영 씨가 부른 건주가 그다음에 또 길구나 양양가 이 네 가사는 저희 선생님이신 이한 선생님께서 굉장히 안 가르쳐 주셨어요. 배울 필요 없다고 그리고 좀 약간 민요같이 경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가 오리지널 하시는 분들은 잘 안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주환 선생님이라고 그 정가의 맥을 이어온 선생님께서는 8가사만 하시고 그 4가사는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장사원 박사님께서 그 4가사를 그 조선시대, 아니,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좀 제 말기 후, 그 근대에 계신 그 선생님한테, 임기준이라는 선생님한테 이 그 노래가 있다. 근데 책에만 있고 안전해진다. 근데 그거를 장상원 박사님이 아무도 안 배울 때 임기준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거를 내 가사를 이한교 선생님한테 장상원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장상원 선생님이 임기준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서 장상원 선생님한테 이한교 선생님이 배운 거예요. 장상원 선생님은 노래도 목소리도 안 나오시고 이론하시는 박사님이시라 그걸 배워서 저희 선생님이신 이한교 선생님께서 책을 내시고 음반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시리가사를 완성하신 분이시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 책도 많이 내시고 시조책도 굉장히 많이 내시고 가사책도 정말 너무 꼼꼼하게 책을 많이 내셨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그 시리가사를 강조를 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정말 선생님한테 제가 좀 하고 싶다. 저는 또 저도 생각은 못했는데 저희 황병희 선생님께서 제가 이대 대학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시리가사를 배웠으면 한번 무대에 세워봐라. 선생님이 이제 몇 가사를 안 가르쳐 주셨다.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을 졸라서 가장 늦게 배운 게 건주가예요. 여자는 건주가 배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막 거의 졸라서 제일 마지막에 배운 게 건주가고 그다음에 매화가 양양과 길군악. 길군악도 잘 안 가르쳐 주셨어요. 길군악도 이렇게 좀 군악이라서 신나는데 그동안 굉장히 묻혀있던 곡들을 선생님한테 배워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서 가야금 건곡은 전혀 안 썼던 건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본인들이 그 가락을 만들었어요. 수성이기 때문에 전부 다들 많이 애를 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니까 정말 감개무량해요. 이렇게 해서 가사는 좀 들으셨고요. 시리가사는 다 못 들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반 정도는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조 4수가 남았는데요.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시조는 거의 한 4분 정도 하니까 금방 끝나고요. 시조 4수가 굉장히 어려운 시조, 물 넘는 강산에 저도 잘 못하는데 이한 선생님께서 사설 대림 시조를 책을 음반도 그렇고 거의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그런 책을 내시고 사설 기름 시절은 곡마다 다 리듬이 틀린데 제가 이제 노란 책이라고 있어요. 노란 책, 초록색 책이 있는데 노란 책은 제가 다 배우고 초록색 책도 한 3분의 1 정도 배웠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국악을 읽다보니 너무 바쁘고 그래서 못 배웠는데 저희 문현 선생님께서는 완벽히 다 배우셔서 새로운 곡을 많이 선보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고요. 굉장히 참 안 불리던 곡입니다. 그다음에 김경은 씨가 하는 그 사설 시조 팔만대장은 현재 시조에서 굉장히 많이 불리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석인이 있음도 현재 시조에서 많이 불리던 거고 마지막 그 푸른산중화에 그 오늘의 음악회 제목인 푸른산중화에는 수작가라고도 하고 사설 역금지림 시조라고 해서 사설 역금지림 시조는 세 마지 장단으로 나가기 때문에 매화가만큼 이렇게 신납니다. 시조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저도 어릴 때 이제 그 시조판에서 7살서부터 시조를 시작을 했는데요.
푸른 산조각이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시조는 전국적으로 시우연합회가 굉장히 지구도 많고 하는데, 저도 이제 꿈이 가사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여러분. 재밌으시죠? 네. 가사가 이 서울 지역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좀 지방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전부 다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전국 각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을 꿈을 꾸고, 저는 열심히 이제 작년에 됐지만 더 얼레벌 1년이 갔는데요.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또 공연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는 저희도 시조도 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제 시조도 굉장히 그 서울 지역에서는 잘 안 불려요. 경제 시조는 좀 약간 그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는데, 저희 이영규 선생님께서 경제시조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셨던 선생님이세요.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앞으로 시조도 저희 다룰 예정이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